보면서 확인하기는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는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에다 넣어보면 얘네들이 반발력이 커지면 어때요? 화합물이 구성이 한다고 다 원자 단위로 쪼개져 그냥 나와요. 그걸 보고, 아, 이 화합물이 구성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지면상으로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염화소의 해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죠? 염화소의 해리. 자, HCl 수용액은 매우 강산이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강산이죠. 그죠? 이온화도가 0.92 정도 돼요. 0.92. 0.92면 92% 정도 다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대단히 강산이죠. 그 다음에 2번. HCl 수용액의 H+ 이온과 Cl- 이온은 열역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게 용해되어 있다. 어때요? 얘가 잘 녹아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H+는 물 분자의 무슨 쪽이? 산소 쪽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Cl- 물 분자의 H, 즉 수소 쪽이 둘러싸서 열역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한, 에너지가 낮아,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바닥 상태. 안정한 건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염화소 HCl은 기체 상태에서 극성 공유결합 분자이며 강산입니까? 강산 동그라미 쓰세요, 여러분. 얘는 대표적인 무슨 산이에요? 아레니우스산이죠. 그죠? 아레니우스산. 그죠? 그럼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HCl에서는 즉 염화소 기체 상태에서는 H+를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 얘는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대표적인 아레니우스의 산입니다. 그죠? 해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 분자라는 건 맞는데 강산이다라는 말이 어때요? 틀린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기체상의 H+ 이온과 Cl- 이온은 매우 불안정하다. 어때? 기체상은 얘를 둘러서 우리 기체 여기 공기 중 봐보세요. 다 무슨 기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질소, 산소 같은 무극성 기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죠? 얘네들이 H+ 같이 전하를 띄고 있는 놈들을 안정하게 둘러서 라디칼 이온이 존재하기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그 공기정화 장치로 뭘 만들어내냐면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강한 플라즈마 같은 걸로 팍 에너지를 가하면 H2O가 뭐로 나오냐면 OH-, 그 다음 H+, 이걸로 만드는데 극도로 불안정해서 라이프타임이 되게 짧아요. 이 수산화 라디칼 OH-라든가 OH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화력이 좋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한 산화제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각광받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라이프타임이 짧아요. 수 밀리세컨드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 뭐해? 금방 다른 밀주를 갈고 그러니까 우리 4번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체상에서 H+ 이온과 Cl- 이온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바로 결합을 해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갑니다. 자, 루이스 구조.